안녕하세요, 임민윤입니다. 오늘은 칼국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칼국수, 원래 밀가루 반죽을 밀가루 반죽 통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손에도 많이 묻고 그래요. 그래서 간편하게 봉지에 넣어서 하시면은 손에 묻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 돼요. 이렇게 봉지에 밀가루 넣고요. 물은 많이 넣어주세요. 넣어서 이렇게 닫고. 이렇게 반죽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밀가루가 어우러지면은 나중에는 부족해요, 물은. 끝까지 계속 반죽하면 또 이렇게 찰기가 생기면서 물이 부족하거든요. 물은 또 부족하면 또더 넣고. 맞죠? 처음에는 물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많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계속 반죽하다가 밀가루가 조금 남아 있거나 반죽이 덜된것 같으면 또물 넣고 반죽하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봉지랑 밀가루가 분리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된 거예요. 반죽이 계속 이렇게 반죽하시면 돼요. 반죽 다 되면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반죽이 다 됐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죠. 보통은 반죽을 해두고 한 오전에 했다가 반나절 숙성시켰다가 저녁에나 점심때나 해먹는 게 좋아요. 그럼 더 찰지고 맛있거든요. 자, 반죽이 다 됐으면 이렇게 비고요. 너무 큰가? 밀대로 밀어줄게. 이제 썰어 올게요. 자, 이제는 칼국수를 끓여 볼게요. 물 올리시고요. 끓기 시작하면 그 육수를 내시는 분들은 육수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코인, 육수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고용으로 된 육수 코인 넣어서 할 거예요. 코인 넣고 또 끓일게요. 물이 끓어오르면 마늘 넣고요. 칼국수 면 넣을게요. 이렇게 이야. 야채는 있는 거뭐다 넣으셔도 돼요. 저는 파랑 양파 넣어요. 또 호박 있으면 호박 넣으면 되는데 호박이 없어서 부추. 또 끓으면 넣을게요. 끓기 시작하죠.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간을 볼게요. 국간장으로 간하셔도 되고 소금으로 간하셔도 돼요. 오늘은 소금으로 간할 거예요. 많이 싱겁네.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계란 넣어서 옛날 칼국수의 느낌을 줄게요. 너무 맛있겠죠? 오, 맛있겠다. 계란 넣으니까 끝났네.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